안녕하세요. 오늘은 크레이지 점프 라인 댄스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32 카운트 포워드 임프루버 레벨 라인 댄스입니다. 태그가 한번 나오는데요. 두 번째 월 끝나고 6시 방향에서 8 카운트 태그 있습니다. 오른발을 포드라 리커버 하셔서 오른쪽으로 돌아서 셔플 하프타. 또 왼발을 포드라 리커버 하셔서 왼쪽으로 180도 해서 나셔서 셔플 하프타. 오셔서 6시 방향에서 진행해 가시면 됩니다. 카운트 1, 2, 3, 4, 5, 6, 7, 8 이렇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크레이지 점프 풀 카운트 가겠습니다. 1, 2, 3, 4, 5, 6, 7, 8 네, 먼저 섹션 1부터 보시면 오른발을 포드랍, 왼발 리커버, 오른발을 백하면서 가볍게 점핑하면서 백 아웃 아웃. 그 다음에 오른발을 백, 왼발을 백락, 리커버 앞으로 포드 셔플. 카운트 보시면 1, 2, 3, 4, 5, 6, 7, 8. 섹션 2, 오른발을 포워드 스텝 하시고 왼쪽으로 90도 회전하시면서 힐을 업, 다운, 힐 바운스 하시는데 1, 2, 내려오시면서 오른발의 체중, 왼발이 백 코스터 스텝, 코스터 스텝, 다음에 오른발 포워드 전진하시면서 왼쪽으로 180도 피벗 하프턴 놀아서 왼발 체중 놓고 3시 방향으로 방향을 바꾸신 다음에 또 셔플 하프턴 90도씩 나눠서 스텝 두 개에서 스텝 하셔서 다시 9시 방향으로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카운트 1, 2 왼발로 3, 4, 5, 6, 7, 8 네, 다시 9시 방향에서 끝이 나시면 왼발, 오른발 축을 90도 왼쪽으로 회전하시면서 왼발을 사이드로 놓으시고 오른발 드래그 2, 왼발 놓는 게 1, 드래그가 2, 그 다음에 오른발 크로스락 리커버, 그 다음에 셔플 쿼러턴 하셔서 라이트, 쿼러턴 라이트 하셔서 다시 9시 방향으로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카운트 1, 2, 3, 4, 5, 6 하시면 킥볼 체인, 킥볼 체인까지 7, 8까지 연결하십니다. 다시 한번 섹션 3 사이드 1, 2, 3, 4, 5, 6, 7, 8 섹션 3. 섹션 4는 왼발이 포드랍, 다시 오른발을 리커버, 왼발을 모으면서 동시에 왼발이 오른발을 플립 하시고 오른발을 포워드 스텝 하시고 왼발 히트하시면서 동시에 갑자기 호프 리프트 가볍게 띄워주시고 점프하시고 왼발을 포워드 스텝, 그리고 나서 오른발을 킥 볼 체인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시면 1, 2, 3, 4, 5, 6, 7, 8 네, 그러면 카운트가 풀 카운트 처음부터 가보겠습니다. 1, 2, 3, 4, 5, 6, 7, 8 연결해서 1, 2, 3, 4, 5, 6, 7, 8 네, 그러면 두 번째 월 9시 방향에 다시 한번 보시면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and 8 키포즈까지 가시고 나서 두 번째 오일 끝나시고 나면 6시 방향 스태그 8 카운트 1, 2, 3, 4, 5, 6, 7, and 8 하시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 1, 2, 3, 4, 5, 6, 7, and 8 1, 2 포스터 3, and 4 피버 하프 5, 6, 7, and 8 포스터 하시면서 1, 2, 3, 4, 5, 6, 7, and 8 자, 그러면은 다음에 마지막 월 3시 방향에서 다시 한번 가시면 1, 2, 3, 4, 5, 6, 7, and 8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지 옵션으로 섹션 2에서 1, 2 왼발 호스 했을 때 오른발 세는 것이고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오른발 1 힐 업 다운 하면서 오른발에 치는 그래서 왼발로 코스터 스텝 3, 4 그 다음에 하프 턴 하프 턴이 어려우니까 피벗 쿼터 턴 하셔서 6시 방향을 보시고 크로스 셔플을 하신 다음에 턴을 돌지 말고 그대로 사이드 드래그 연결하셔서 크로스랑 리커버 셔플 쿼터 턴 킥볼 체인지 이렇게 섹션 2 부분에서 이지 옵션이 있습니다. 이지 옵션으로 다시 카운트 한번 해드릴게요. 1, 2, 3, 4, 5, 6, 7, and 8 1, 2, 3, 4, 5, 6, 7, and 8 1, 2, 3, 4, 5, 6, 7, and 8 이렇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